아이고, 아이고, 우리 송광호 씨, 우리 보살님. 아이고, 보살님, 안녕하세요. 아니, 밖에 다닐 때도 이러고 다녀? 아이고, 내 뭐 작업복인가 이렇게 다녀야지. 아, 진짜 보니까 신내는 받은 사람 같네. 아, 잘 지냈어? 진짜 받긴 받은겨? 뭘 받긴 받은 게 아니라 나 지금 신 모시다 왔어, 형님까지. 그래? 어. 커피 마셔? 커피 시켜놨는데? 줘. 원래 둥글레 차나 이런 거 마시는데 좀. 그래? 너가 사준 거니까 이거 마실게, 잘 먹을게. 유튜브는? 옛날 100만 채널. 아이, 딱 이렇게 속세를 떠나서 새로운 이렇게 사람을 모시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부질없더라고. 그럼 나 그 채널 나 줘. 그거 100만 채널. 삭제했어. 아, 그러면은 더 용해졌겠네. 더 용해졌으니까 내 채널 빨리 100만 더 잘 만들겠는데 이제? 너는 유튜브를 좀 어그로 있게 좀 바꿔야 되는데 너 유튜브 최고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너무 정직해. 이거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 너 유튜브 채널 그 이름 뭐였지? 옛날에 이거? 오더씨. 오더씨? 아직도 그거야? 어. 오더씨? 응. 그거 바꿔 이름은. 뒤에다가 한 글자만 더 붙이자고 뒤에다가. 뭐? 발. 오더씨. 어. 발? 어. 그건 좀 구독해달라고 사람들한테 좀 얘기 좀 해.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구독해달라고 얘기해? 야, 그걸 왜 못해? 야, 오더씨 발 구독 좀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너무 억울하 아니야? 아, 이거 좀 그래? 좀 귀여운 거 없어, 귀여운 거? 그럼 귀엽게, 그것도 아시려면은, 뱅 붙이자, 뱅. 뱅. 오더시뱅? 오더시뱅. 이거 귀엽잖아. 동화 또 올릴 거거든? 내가 요즘 좀 용해졌거든? 어. 이번엔 좀 제대로 바꿔줄게. 이 기운 그대로 내가 바꿔줄게. 저거 할 거야, 이거. 뭐 제목이 뭐야, 제목? 톰 소여의 모험. 듣는 순간 그냥 아무 흥미가 안 생긴 거. 그래? 야, 남이 모험하는 게 뭐가 궁금하니?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지를 않아, 눌러보질 않는다고. 톰소여의 모험하지 말고 아주 강하게 톰소여의 경험. 경험? 근데 또 그래? 강하게 하고 싶어? 어. 그러면은 톰소여의 경험 말고 톰소여의 첫 경험. 아, 그래? 이거 그냥, 야, 그럼 궁금해서 물러볼걸? 아, 궁금한데? 어그로야 이게. 야. 내용은 그게 아니어도 돼. 그냥 어그로만 가는 거야. 빨리 내 거 내용 내가 적어왔거든? 일로 와봐. 아니, 네가 뭐 뭔데? 어. 내용 얘기해봐. 어, 봐봐. 톰소여는 미국의 미시시피 지역에 살았습니다. 톰소여의 아버지는 미시시피 강이 좋아서 그 지역에 정착했어요. 어때? 이게 뭐야? 한 개도 안 궁금하다. 이거 어그로를 하나도 못 끈 전형적인 나쁜 예야. 이거 바꾸면 되잖아. 어. 아까 뭐였어? 톰소여는 여기 있네. 미국의 미시시피 지역에 살았어요가 아니라 톰소여는 미국의 미시들이 많은 지역에 살았어요. 아, 그래? 미시들이 많은 지역에 톰이 사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궁금한데? 응.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아까 뒤에 뭐야? 톰소여의 아버지는 미시시피 강이 좋아서 그 지역에 정착한 게 아니라 톰소여의 아버지는 미시들이 좋아서 그 지역에 정착한 거였어. 아, 딱 들어봤잖아 그냥. 절묘한데? 그냥 좋았어. 이거 바꿔 이렇게. 어, 다음 내용. 톰소여의 아버지는 벌목꾼으로 그 지역에서 유명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성실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면 안 돼. 어글그렇게 바꾸자고. 톰소여의 아버지는 벌목꾼으로 유명했어요가 아니라 톰소여의 아버지는 남봉꾼으로 유명했어요. 야, 미시들 많은 데 사니까 아버지가 그냥 막 나쁜 놈이지. 아,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나쁜 놈이야. 완전 어그로지. 어그로꾼이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어그로꾼이네. 어, 맞네. 꾼. 이거 라임 좋네. 괜찮았어? 라임 잘 맞추네. 다음 거. 톰은 어느덧 성인이 되었고 옆집에 사는 폴리 아줌마는 이런 톰을 소중히 여겨 매일 보고 싶어 했어요. 폴리 아줌마가 톰을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얘기라 어그로를 끌 수가 없어. 그리고 이렇게 바꾸자고. 옆집에 사는 폴리 아줌마는 이런 톰을 소중히 여겨 매일 보고 싶어 했어요. 이게 아니라 옆집에 사는 폴리 아줌마는 톰의 소중이를 매일 보고 싶어 했어요. 아주머니가 소중히. 내가 할머니가 우리 소중 얼마나 컸나 보다. 예, 그런 느낌이지. 어. 그렇지. 키움만 이응으로 바꿔서 이게 훅 달라지네. 이게 어그로야. 너는 배워야 돼. 폴리 아줌마는 늘 앞치마를 하고 톰에게 밥을 해줬어요. 아, 너무 정갈하시고 너무 이게 깔끔 이러면 안 돼. 폴리 아줌마는 늘 앞치마를 하고 톰에게 밥을 해줬어요가 아니라 폴리 아줌마는 늘 앞치마만 하고 톰에게 밥을 해줬어요. 아, 아줌마가 앞치마 더위를 많이 타셨나? 그 지역이 더워. 미시시피가 덥거든. 바람 불면 큰일 나겠네. 그래서 톰이 살이 안 쪄. 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주머니가 이제 앞치마 입고 있는데 혹시 바람 불면 혹시나 어떻게 한번 뭐 그래서 밥을 그렇게 어떻게 눈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야. 밥이 뚝뚝 떨어져. 베키가 선생님의 잡지를 찢어 톰이 대신 선생님께 맞고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이런 건 안 보지.
톰이 그렇게 울면 그냥 슬프기만 하잖아. 내가 바꿔줄게. 제키가 선생님의 잡지를 찢어 톰이 대신 선생님께 맞고 흐느끼며 울었습니다가 아니라 톰이 대신 맞고 느끼며 울었습니다. 취향을 그냥 커밍아웃 하는 거지. 나는 이런 취향이었어. 그래서 여기가 하이라이트 부분이야. 톰이 선생님한테 더 때려주세요 막 이런 거 했겠네. 그치, 그거는 네 애들을 그로 쓰면 되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말했지. 인디언 조가 범인임을 증언한 톰을 아줌마들은 마을의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영웅이 세상에 어딨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톰을 아줌마들은 마을의 영웅이라고 불렀어요가 아니라 톰을 아줌마들은 마을의 영계라고 불렀어. 마을의 영계? 영웅 톰이 아니야. 아침마을 한 아줌마들이. 그냥 그렇게 부르기만 했을 뿐이야. 근데도 궁금하잖아. 동네 여인들은 인디언 조의 보물을 보기 위해 인디언 조를 미행했어요. 여기가 원래는 보물을 딱 보면 거기 금이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바꾸자. 인디언 조의 보물을 보기 위해 아줌마들이 미행한 게 아니라 인디언 조의 대물을 보기 위해 미행했어요. 그래. 이거는 확실하다. 여기는 그 아줌마들이 그거 보려고 막 몰려가는 거야. 거의 그냥 미시시피 지역의 관광 상품이지. 아, 패키지로. 패키지로. 대물 패키지. 그러네. 좋네. 내가 이것까지 바꾸면 형제 인정한다. 뭔데? 톰은 베키와 함께 마을의 식당을 갔어요. 어느 식당 갔어? 이거를 네가 좀 야, 나한테만 이렇게 전부 다 떠넘기지 말고 그래. 네가 좀 바꿔봐. 어느 식당을 가면은 어그로를 끌 수가 있을까? 외국이란 말이야? 외국이지.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아, 이거는 야. 너 지금 머릿속에 뭐 떠오르는 거 같은데 네가 하고 싶은데 하려고 던진 거 아니야? 이거 어때? 뭐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뭐?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 아니고 거식이 두 마리 치킨. 가자. 호만 걸어 바꾼 거야. 이제 내가 하니까 딱딱 안 해. 그래? 이제 하나 배웠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네. 진짜로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을 우리가 길에서 보네. 아이고. 의뢰자분에게 너무 감사한다. 아니, 저희가 그 옆에서 이렇게 했는데 뭐 기분 나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아, 네네. 그냥 조금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들. 오프터 딱. 아, 그렇지. 컨셉이 좋았다. 컨셉이 잘 나왔다. 누가 이러고 다니노? 그래. 서울 한복판에서. 그니까요. 네. 처음 봤어요. 네. 아, 진짜? 할로윈도 아니고. 할로윈! 아, 그러면은, 만약에 나중에, 네. 이런, 진짜로 이런. 이런 채널이 또, 있어요. 채널이 있다. 이런 걸 만든다. 아, 전 안 볼래요. 전 안 볼래요. 봐봐요. 남자친구는? 없어요. 아이고. 자, 이상형 한 번만 얘기해. 이상형은. 네. 없어요. 진짜? 이상형이 없다고요? 근데 딱 그 명확하게 없어요. 아, 그래? 남자가 그럼 제일 자기 미래 내 이상형이나 뭐 결혼할 사람은 이거 하나만 혹시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뭐 하는 거 있어요? 결혼을 안 할 건데요. 아, 진짜 비혼주의자야? 왜요? 비혼주의자? 아니, 그냥 혼자가 편해서. 그래, 능력 있으면 뭐 굳이. 그럼 연애까지만 아니면 남자친구도 안 사귈 거예요? 그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면 저 요거 찍었잖아요. 네. 요거 혹시 유튜브에서 업로드를 해도 될까요? 네네네. 저희가 소정에 좀 출연료들이 맛있는 걸 좀 드시라고. 아, 감사합니다. 성격이 좋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